오늘 9월 27일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절을 보게 되면 교회의 어르신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알다시피 목회자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면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1절과 2절을 하는데 나이별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보면 성도들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연세가 많으신 남자분들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아버지를 대하듯 해라.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여성도들에게는 어머니 대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젊은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는 그분들은 디모데의 형제를 대하듯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을 대하듯 하라 이 말이죠.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형제 자매를 대하듯 하라. 목회자는 성도를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뿐만이 아니래요.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세가 많은 분도 계시고 동년배도 있고 또 후배도 있고 선배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남이라고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한 공동체에 모인 영적인 가족이다. 영적인 가족으로 바라볼 때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아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영적으로 잘 이끌어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저도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도 저도 그리고 또 서로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처럼 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을 말씀 보게 되면 이번에는 과부와 고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셔요.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리고 4절부터는 또 어떤 과부는 또 이런 얘기를 쭉 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부터. 그리고 심지어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대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태도, 그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경우도 꽤 많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심각하게 하시느냐?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왜 이들을 돌보라고 하시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 내 가족을 대하듯이 그들을 아끼고 섬기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가능한 줄 아세요? 이거는 어떤 개인도 어떤 단체도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누구만 가능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면 아멘 할 수 있는 성도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요. 고아와 과부도 사랑하셔요. 없는 자도 사랑하셔요. 있는 자도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만 사랑해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돼. 하나님은 부자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는데 안타까운 건 고아와 과부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를 어떤 개인도 어떤 단체도 어떤 공동체도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들을 부탁하신 것이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고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들을 도우라 이거예요. 그분들을 사랑하고 아끼라 이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성도의 사명이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4절부터 16절을 보면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과부를 다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4절, 8절, 16절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씩 다른 게 있는데 먼저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도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는 그 어머니를 도우라 이거죠. 8절도 마찬가지죠. 8절도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가족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부모를 잘 돌보고 자녀를 돌보고 그 가족을 잘 돌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도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교회가 다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가족이 있거나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으면 그 사람이 돕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 단계, 그 기본, 아주 기본이 되는 중요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가장 기본이 뭡니까? 부부예요, 부부. 부부를 통하여 어떤 공동체가 이루어집니까?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 맺게 해줬잖아요. 그 공동체를 만들었잖아요.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최소 단위의 공동체예요. 그 가정이 또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 내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잘 이끌고 가정을 서로 돌보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 형제, 자매, 아내, 남편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며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며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라고까지 아까 8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성도는 가정에 충실해야 된다. 가정을 잘 돌봐야 된다. 예전에 안타깝게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가 있었을 때에 교회 공동체에 너무 충성하다가 가정 공동체가 깨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은 가정과 교회가 함께 공존하고 함께 최선을 다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도 가족을 사랑하든지 성도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 샘플이 되는 게 뭡니까? 가정이잖아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돌보시기 바라요.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과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잘 섬기세요. 결혼하지 못한 분들은 부모와 형제를 잘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러한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다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족 대하듯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